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전에 성전에 들어간 자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한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 찬미하심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한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예, 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한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란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고 지금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밀이 이갈 때쯤 되면 밀밭에다 밀을 꺾어와요. 꺾어와서 가슴에 숨겨가지고 꺾어와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불을 나와가지고 그걸 구워요. 다 구워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비벼서 불면 껍질이 날아가는데 그 구워진 밀을 먹으면 그게 세상에 그것보다 더 맛있는 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어떤 교회 형제 하나가 진짜 밀을 한 단 가져왔는데 구워 먹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맛있더니 한마디도 요즘 밀이 늙어서 그런가 정말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 그래서 저 나머지 밀밭에 도둑질도 많이 하고 또 사과 익으면 사과밭에 도둑질하러 가고 사과나무는 주로 탱자나무 이렇게 울타리를 해요. 막 옆에 가시가 있는데 항상 접어서 있는 칼을 갖고 다니고 그걸 칼을 펴가지고 탱자나무 밑둥치를 연필까지 돌아가면 깎아요.
가끔 그 하나가 딱 빠지면 우리 하나 기어 들어가기에 딱 알맞아요. 그래 이제 다시 이제 그걸 꼽아 놓으면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과를 따는데 한번 주인한테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거 뭐야 그 탱자 울타리 꺾은 데가 어딘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거의 잡힐 뻔하다 이제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친구들하고 와서 이제 사과 서리도 하고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은 서리라고 하지만은 이제 도둑질이니까 저는 그런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제가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죄사함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쯤 성경을 읽으면 7일 읽으면 신구약 한 번을 읽었어요. 신구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다음에 50번 읽고 60번 읽고 한 100번 정도 읽어 내려가니까 성경 전체의 윤곽이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레위기 4장을 딱 읽는데 제사함을 받는 이야기 레위기 4장에 착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과일이라 만일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의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죄 사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죄사하는 방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4장 27절부터 보면은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범하지 평민이 나는 평민이니까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허무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 그걸 예물로 삼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 게 뭐 그 희생의 뭐 속죄의 희생의 암염소문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 안수는 뭐냐면은 나는 그때 그걸 뭐 내가 가진 죄를 전부 다 염소 있게 넘겨주는 그게 안수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막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찾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이. 그래서 성경을 한쪽만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짝을 딱 맞춰 들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요. 레위 4장에서 27절에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년 중 하나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신 그는 허무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 예물로 삼아 이제 내가 궁금한 게 29절인데 29절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와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풀렸어요. 그때 교회 목사 될 때 안수받죠. 그죠? 그리고 장로 될 때 안수받고 근데 염소 새끼가 왜 안수를 받아? 목사 대 장로 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경 전부 다 짝이 있는데 짝을 딱딱 맞추면 성경이 딱딱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자물통 딱 잠겨 있는데 암만 열어 손수도 안 되는데 열쇠 딱 맞는 데가 딱 열면 저절로 딱 열리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염소물에 왜 안수해? 안수하지 못하는 왜 안수하지? 목사 될 때 안수 받고 장로 되다 염소 새끼가 뭐 목사가 돼 장로 왜 안수를 그걸 몰랐는데 레위기 16장 21절 정확한 대답이 나와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에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도 염소에게로 옮기는 그 방법이 염소 머리 안수했을 때 우리 죄가 염소에게로 건너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막 기가 막힌 게 성이 짝짝 맞아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도 세례를 받자 보니까 세례 요한 이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기분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룬 합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죄를 씻으면 모든 의가 이루어지지요. 맞아요. 그 안수를 왜 하는데 의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양이나 염소물에 안수할 때 죄가 양이나 염소에게 건너가요. 자,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봅시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아론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염소를 데려 염소의 머리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 염소의 머리로 넘어가요. 그 염소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세례를 받는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세례를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 계속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같이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해서 요한이 예수 머리 안수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난 뒤에 요한복음 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예수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건너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지고 계시다가 3년 33년째 된 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를 옛날에 양의 안수에 양이 죽어서 피 흘리면 죄가 사해지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계시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모든 세상의 죄가 다 끝이 난 겁니다. 아멘.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사해주 용서하고 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우리 죄가 건너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인류의 죄가 건너가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때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이지만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우리 뭘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산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신 뒤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절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문이 여러 개인데 미문이란 걸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안전배기를 머리에 지금 뭐죠? 메고 와요. 와가지고 내려놓으니까 안전배기 구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거 돈 다 한 번 다 적선합쇼 하고 돈을 내미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냥 뭐 동전을 주고 돈을 얼마 주면 되는데 뭐 얼마 주 수표 주려고 하나 싶어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죽은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하고 떨어져 사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사람 너무 달라요. 전 1962년 이 성경을 읽고 10번, 20번, 뭐 30번, 40번, 50번, 100번 읽다가 내 죄가 사해진 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다른 사람도 전부 다 교회 다니는 목사님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죄인이란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왜 죽죠? 죽은 내 죄를 못 씻었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경멸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죽어 내 죄가 사해졌는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산에 가도 혼자 가요? 같이 가요? 누구와? 예수님과. 들에 가도 누가 같이 가요? 수영을 해도 주님 같이 계시고 산길을 걸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전병이를 봤는데 베드로는 그 안전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칠 수 있어요. 그 나는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치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으면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돈 주어가지고 몇 억을 주도 안 되는데 아,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구나 내 죄를 사하셨구나 감사 그 마음을 가지면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가 1962년도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려고 한 평생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선교학교 있다가 이제 제가 압곡동에 있다 이제 거창 장팔리에서 1년 반쯤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참 군대 가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군대 가서 하나님이 저와 같이 계시는 걸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통신병 가운데 모로스 부호를 가지고 하는 걸 ROC라고 그래요. 레디오 오퍼레이터 코스로 ROC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연습을 했어요. 교육을 통신훈련소에서 받았어요. 그 통신훈련소에 이제 거기 원래 대전에 통신학교가 있는데 대전 통신학교가 너무 이제 복잡해가지고 적어서 원주에다 세워라 통신훈련사 이러면서 거기 제가 일기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내 길을 정해놨더라고요. 일기로 나오는 있는데 그 16주 동안 약 4개월 동안 모르스 부호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제 일기니까 매주 후배가 들어오는데 논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막 교육생들이 들어와요. 내가 딱 내 말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고참이잖아요. 김마크가 고참이 딱 표시가 있어요. 사람들 쩔쩔매요. 다 같은 근데 일주일 앞서 왔는데 교육을 교육하고 이제 좀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고 교회 가는 사람 손들어가 한 80명 퍼는 손들어요. 이름 적고 내일 아침에 나와라. 주일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면 예배당 앞에 그 예배당이 없어서 이제 염려야 나오면 데리고 산 골짜 양지 쪽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 됐는데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방송에 나와요.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왜 오라 그러지? 딱 달려갔어요. 충사! ROC 311기 박옥수 부름하다 하신다! 그랬어요. 군대는 그래 말해요. 아 근데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두 개 달린 장교가 중위가 우리 교육 그 저 책임자예요. 어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이상하지요. 본인들은 새끼 하고 뭐 다음날 더 심심한 개새끼 하고 막 장교들은 이제 군대 장교와 사병 차이가 뭐냐면 장교들은 사병 앞에서 욕하고 사병은 장교 뒤에서 욕하고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 개군대 가면.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앉았어요. 박이병 군에 오기 전에 사회했을 때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아, 과연 그러셨군요. 이분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군에 오지 예수님 믿고 진짜 진실하게 믿었대요. 그런데 군대 와서 다 타락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데 어제 박이병이 그 저 뭐야 참 그 사병들 앉혀놓고 막 설교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다 하면서 박이병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 예 있습니다 뭡니까 뭐요 그러니까 교실 하나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너무 춥습니다 아 그러라고 어느 교실 원은 16교장이 좋아서 제일 넓고 장비도 없고 그래서 예배드리기 좋습니다 열쇠 주고 언제든지 일과 후에 쓰도록 해라. 그래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소에서 매주 뭐 토요일 날, 저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저는 김창호의 송순종 저하고 셋이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달쯤 지난 뒤에, 야, 우리 셋 중에 졸업하면 여기 한 명 남아야 돼. 그리고 이 교회 시작해, 계속 해야 돼. 근데 제가 거기 남으려면 우리 학교 규정이 1등에서 4등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원하는데 골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1등에 4등이 못 되는 이유가 사회에서 우리 40명 가운데 모로스 부호한 사람이 8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암만 잘해도 사회에서 몇 년 안 사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해가지고 내가 몇 등이냐면 15등 했다고 40명 가운데. 절대 안 되는데 마지막 졸업한 날인데 그 장교님한테 고마워서 사무실 앞에 기다리니까 출근하는데 충성하고는 저 오늘 졸업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 박일병 잠깐. 내가 박일병을 수도경비사나 502장 돈다는 군수기진이 사령부 보내려고 하다가 박일병이 내 곁에는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부대에 머물게 했습니다. 너무 서서하게 간 저 마생하고 같이 일합시다. 갔어요. 그래야 이제 그 부대 왔는데 우리 부대 제 우리 반이 이제 그 교육 전담하는 반인데 저 이제 거기 이제 뭐 중사 있고 하사 있고 병장 있고 상매 있고 저 1등병인데 제일 높은 장교가 박일병 그거 다 했어요. 반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했으면 다음에 이거 하세요. 하니까 충사하다 저 우리 그 병장도 내한테 야 인마 이 새끼야 그 소리 안 하고 어이 박일병 이것 좀 하지. 예 알겠습니다. 다 해. 예 알겠습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군생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거기서 3년 동안 한 동안에 훈련 소장님 와서 저를 도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때 막 군인들은 막 2등병 생활 어려 못 참고 막 탈영하고 하는데 한 평생 2등병으로 군생활하라 해도 100년 해도 행복하겠다라고 매일 뭐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한번 설교하는데 훈련 소장님이 오셔서 소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희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 소장님이 옛날에 보병 중대장이었던데 백마고지 전투에 가는데 내일 아침에 거의 백마고지 전투 거의 다 죽으니까 막 군인들 울면서 고향 생각하는데 하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야 우리 기도한 너 뭐 믿나 용왕님 좋다 하나님도 좋다 부처님도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승리해서 그날 전쟁을 잘 치렀다 그래. 아 이게 종교의 힘이구나. 근데 우리 부대에 왔는데 교회도 없고 군복도 너무 썼으면데 내가 예배 인도하는 걸 보고 막 그 소장님 너무 기뻐하면서 송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친했어요. 그 월남 딱 차출이 됐는데 소장님 신고하자 충성 월남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월남 가나? 예. 행정장교 예 빼라. 그래서 뺐어요. 내가 돌아가니까 중대장님이 너 왜 왔어? 예 소장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왔습니다. 너 인마 소장님은 무슨 관계야? 얘 장교와 사병 관계입니다. 이 자식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중대장이 내 눈치 보기 바쁘더라고. 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 소장 직속이면서 속였다고 생각하고 막. 하여튼 군생활은 저는 하나님과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교육생으로 있을 때부터 정말 그때 전도 많이 했어요. 매주에 우리 교회는 180명, 200명 나와요. 교육생들이. 근데 이제 그 일요일 날 군인은 고향 놔두면은 고향 생각을 해요. 고향 생각하면 탈령을 탈령하자 대부분 고향 생각하면 탈령하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를 안 줘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되면은 원칙은 놀게 쉬게 돼 있는데 땅 파락하고 밤 이쪽에 매월락하고 매우 다 이쪽에 파락하고 뭐든지 일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러니 고달픈데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마치고 서로 신앙 교제하고 그 정신 모을 때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부대에 어떤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전부 다 우리 교회 가르쳤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친구들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는 하나님이라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안전뱅이를 봤어요. 베드로는 안전뱅이 못 고치잖아, 그죠?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근데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은 고쳐요, 못 고쳐요? 예? 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안 계시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일하면 여러분도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예. 박옥수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완벽한 성경이에요. 다른 사람들 일반 교회는 가면 예수님이 다 죄인이라 그래, 그죠? 그냥 찬송문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 찬송해놓고 기도할 때, 주여 죄인을 용서해, 다 그러지요. 박옥수무도 똑똑한 게 아니라 제3박 관에 눈이 떠여지니까 성경을 보이는 눈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과 같이 지내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더라. 그래,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안전병인을 봤는데, 베드로가 안전병이 고쳐요? 뭐, 못 고치지요.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서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나는 병자 못 고치는 예수는 고쳐야 못 고쳐요? 고쳐요. 은과 금은 내가 나는 못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 계시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은 걸어라! 걷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실험해봐.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자세히 보면 나보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때 이제 저 뭐야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대전 저 김천서 복음을 하다가 학교를 만들어 김천은 좀 작은 도시라서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제 딸이 이제 태어난 지 첫 돌 되는 그 다음 날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73년도에. 그래가 이제 76년도에 대구에서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여학생 두 명, 남학생 세 명, 다섯 명이 했는데 교회 그때 한 2, 30명 나오는데 성교학교 한다고 깜짝 놀라 어디서 하냐고 교회에서 한다고 뭘 먹느냐고 밥 먹는다고 목사님도 굶으면 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성교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선교사가 전 세계 약 160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미국은 저희 선교회가 다 장악을 하다시피 하고 미국의 방송국 50개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설교를 내보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내가 걸음을 걸으면서 일을 해나 보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고 나와 같이 계신 걸 너무 분명히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여러분도 그래요. 나도 은과 금 돈 없다. 그러나 나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봐요.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병이 고치고 싶은 나한테 기도해달라 쳐도 기도가 많은 분들이 병이 나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 뭐래 병자 고치 안전에 고치다 그랬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는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그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걷더라. 누가 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어려움이 처음에 좀 생길 거예요. 왜 생기느냐? 예수님 시험 한번 해봐라.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봐라. 되나 안 되나 염선 문제로 주는 거다.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주님이 들으시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선교학교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는 이제 원래가 80이 다 돼가는데 옛날에 어떤 80 원래 한 살인데 정부에서 오래 사러 나를 이 둘을 깎아줘서 올해 79이에요. 막 팍 깎으라 하면 한 살로 해보되 시작해가지고 한 100살까지 살더라고 얼마 전에. 하여튼 저는 100살 살려고 마음먹고 사는데 이제 80 원래 80이라고 치면 20살 얼마 남았네. 뭐 20살은 100살 되네. 우리 목사들이 아유 죽었다. 저 박옥성 목사 100살까지 잔소리 아마 우리 어쩌노. 늙으면 잔소리 많아진다는데 앞으로 좀 조심할게요. 저 너무 이렇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이 베드로와 나사렛 예수 그나 그 병자 걸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 여러분도 이렇게 써먹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죠. 이런 거 예수님 전문이잖아요. 해주세요. 난 구경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참 많은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 죄사함 받은 분들은 예수님 같이 계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항상 여러분 같이 계시고 그래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하고 불러요. 그래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내가 왜 부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역사에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제사 한번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주 길을 걸어가다도 속으로 예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해도 길 가다 해도 되고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남편이 아픈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아내가 아픈데, 아니면 아들이 아픈데, 딸이 아픈데, 그 여러분 분명히 세상 끝나가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할 건 믿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 역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번 수양에 올 때 그냥 오셨던 분이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가십니다. 예수 어디 가서 여러분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도우십니다. 그래 어려울 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울지 말고 이때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죠. 세상 끝나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여러분 속에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 성교학교 하고 하는 동안에 교회 개척 어려움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김천서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사서 있는데 전세로 집을 얻었어요. 지 주인이 도박을 해가지고 빚어가지고 우리 집을 은행에 넘기고 도망을 갔어요. 그 은행처에서 그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돈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하지 마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얼마 안 돼서 2층 세 놓으면 가니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냐 이렇게 전세로 20만 원 달라 하더라고. 20만 원 달라 만 원도 없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종종 이제 은행 진행 와서 비켜달라고 하는데 진행장님 얘기를 했어요. 진행장님 내가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계시냐고. 예. 어디 계시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진행장님 아 그럼 내가 기도 한 더 해서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새벽에 집 문제 걱정 하나님 쭉 기도하는데 나도 어디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집 2층 집을 받는 거예요. 한 3개월 지났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속에서 너 전에 본 그 집이 마음에 어떠냐. 좋지요. 그때 김천은 뭐 학원이 많았어요. 양재학원, 미용학원 그래 하기 참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나갔을 건데 보니까 아직 안 나갔더라고요. 저녁에 찾아갔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 집을 이제 전세로 들었는데 또 전세금도 안 주고 안 돌려주고 은행에 대출로 내 넘겨 은행에 넘겨버리고 주인이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실 것 같은데 주시려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미친 소리죠. 남의 들어본.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이 국도변에 나에게 집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 탈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으면 쓰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따님이 옆방에서 찬송과 피아노를 치는데 하늘나라 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분이 난 지자교 장로라는 그분이 그러면 들어오실 때 맨손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피차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제가 8만 원 그랬거든요. 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안에 8만 원을 마련해야 돼요. 은행 지자님한테 이번 토요일에 집 내가 집 빼니까
집하는 아 박형 내가 국회의원 나가려고 한 사람인데 박형 같은 젊은 사람 앞길을 막 너무 괴롭다 하면서 공고문을 돈을 막 써 한 줄 주는데 보니까 만 원을 주었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래가 이제 또 이제 만 원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집을 살라고 계약을 했다가 해약으로 보증금 5만 원을 못 받았는데 그 아줌마가 현금 3만 원을 가져와서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 하면서 4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아는 형제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도 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여유가 없는데 2만 원이 노는 돈에서 임시 급한 데 쓰고 되거든 갚아줘라. 못 갚으면 내가 어쩌겠노. 그래가지고 이제 6만 원이 됐고 그것도 어째서 만 원이 더 돼가 7만 원 됐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형제들 하면서 뭐 돈 다 내놓으라 하니까 동전 다 모아가지고 8만 원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장로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 피아노 치던 그 아가씨가 지금 원래 73살이라 하더라고요. 이엄마 목사님 교회 곁에 있었는데 몇 번 만났는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가도 우리 집에도 한두 번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만나면 또 제 복음을 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감사한 게 딱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십자에 못 박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산에 내려갈 때 이제 혼자 가는 예수님 같이 가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있다는 그 예수님과 항상 같이 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서도 어려우면 목사님 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도와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안 계시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주님 거짓말쟁이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어리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의지하면 한 번 두 번 예수님 돕는 거 보면 믿음이 생기고 자라가서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 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 어떤 일이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 우리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 주변에 가지고 다 구원하면서 함께 할 날을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행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 이렇게 좋은 수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